미슬,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? 미슬이? 논문 때문에 진원 쌤 연구실에서 밤샜잖아. 삼진은 자존심 상하지만 쓸모없는 경험은 아니야. 사람 사이의 일은 야구랑은 달라요. 아니, 인생은 야구랑 아주 비슷해. 전속력으로 뛴다면 아직 역전할 가능성이 살아있거든. 정말요? 저 먼저 가요, 쌤. 내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너야. 강백호 왜 그래? 정신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? 죄송합니다. 형 죄송한데 제가 먼저 할게요. 어 그래. 먼저 해. 여전히 이군. 게다가 어느새 퇴물로 취급받는 연습 투수.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3년 전엔 왜 그랬냐? 뭘? 3년 전 1군 테스트 때 왜 그런 어이없는 사고를 쳤냐고. 내일 1군 테스트 있는 거 알지? 준비 제대로 해봐. 정말요? 정말로? 아유 감사해! 아유 감사합니다! 야, 내가 진짜 1군 가면 진짜로 말할 거야, 이거. 뭘? 아, 내 마음! 그날의 넌 내가 아는 강백호가 아니었어. 너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적 많았지만 한 번도 선수로서 강백호에게 실망해 본 적은 없었어. 그날 그 테스트 전까진 말이야. 질투에 눈이 먼 내가 한 짓이라군. 일생일대의 기회를 어처구니 없이 날려버린 것으로 이슬을 실망시킨 거였다.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버린 거야.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텐데. 내 살다 너처럼 염치 없는 놈도 처음이다. 아, 커넥터! 그래서 3년 전 멍청하게 망쳐버린 그 테스트 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지? 네. 네가 원하는 게 1군이냐 이슬이냐? 이슬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. 아, 패를 거듭할수록 늘어가는 건 넉살 뿐이네.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열심히 말고 제발 잘 좀 해봐봐. 이슬아! 1군 테스트 있는 거 알지? 왔다. 준비 제대로 해봐. 예, 알겠습니다, 아버님. 네, 감사합니다. 됐다. 다시 돌아왔어. 그것부터 막아야 돼. 하미슬. 쌤. 모르고 당할 때와 알고도 당할 때의 충격 중 어느 쪽이 더 아픈 걸까? 당연히 후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. 정신 차려라, 강백호. 여기서 흔들리면 넌 다시 돌아올 필요조차 없었어.
어쩐 일이야? 좀 급한 일이 생겨서. 무슨 일 생겼어? 지금부터 네 도움이 필요해. 무슨 일인데? 강백호, 뭐야 너 갑자기? 오늘 오후에 테스트 받기로 했어. 1군 테스트? 응. 아 진짜? 야 왜 진작 말 안 했어? 아 근데 너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? 하미슬. 지금 이 공 던져서 저거 맞추면 나랑 사귀는 거다. 야, 야 맞았어. 봤지? 내가 분명히 봤지 너. 어? 아 그럼 마법은 이따 테스트 때 써야지. 왜 실없는 농담으로 쓸데없이 기운을 빼고 그래? 야 농담 아니야. 장난도 아니야. 이번 테스트 꼭 통과할 테니까 너랑 나 친구 말고 매니저 말고 제대로 사겨줄래? 싫어. 그냥 여자친구만은 싫어. 지금까지처럼 친구도 하고 매니저도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할래.